부르시는데 마치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듯한 이런 장엄함과 아름다움이 있죠. 네, 저만 느끼는 건가요? 네, 두 번째는요. 온 세상 캄캄하여서 찬송가 84장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책 찬송가 199장입니다. 여러분 찬송가 늘 부르시면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느끼시는 거지만 아 역시 고전이 저희들의 마음에 깊은 곳까지 울리는 어떤 그 힘이 있는 것 같아요. CCM도 굉장히 아름답고 또 영혼을 이렇게 파고드는 감동이 있습니다만 찬송을 부를 때 예전에 신앙생활 하시던 많은 저희의 어머니, 할머님 생각이 많이 납니다. 온 세상 캄캄하여서 이 곡에는 사실 캄캄한 세상 가운데 빛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계신데 특히 2절에 저는 제 마음이 시원해진 구절이 있는데요. 주의 말씀 믿을 때 마음이 시원해지니. 네. 그래서 저희들의 마음이 답답하고 무거울 때 주의 말씀 가운데 호흡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경험이 있으시면 참 좋겠습니다. 그리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엽고 옛날 생각이 많이 나는 나의 사랑하는 책 늘 들을 때마다 감동이 되는데 부모님들이 성경을 굉장히 사랑하시고 아끼실 때 그 자녀가 똑같은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는다는 그런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두 곡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.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었네.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
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.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이를 기억합니다.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다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. 벌써 마지막 곡인데요. 아쉬우시죠? 네, 마지막 곡 내 소망을 아버지께는 시편 42편에 근거해서 작사 작곡된 곡입니다. 시편 42편에 보면요, 참 안타까운 구절이 있는데 그 시편가가 하나님을 굉장히 의지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인가였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, 네가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데 이러면서 이제 비유하고 조소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.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도 그 마음 이해하시죠? 얼마나 힘드실까요? 그럴 때 내 영혼이 낙담할지라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는 그런 시편입니다. 네, 그러면 내 소망을 아버지께 그 구구절절한 시편을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. 서슴이 시내 물을 갈급한 거지 내 영이 주를
네, 지금 살짝 얼른 얘기를 끝내는데 원래 앵콜곡이 정해져 있습니다. 죄송합니다. 근데 우리 성도님들한테 곡을 신청을 받겠습니다. 이 네 곡 중에 어떤 곡을 앵콜곡으로 원하세요? 1번. 1번 손 드세요. 네. 2번 손 드세요. 1번, 2번이 비슷한데요. 3번 손 들어 주시겠어요? 네. 4번. 네, 아유, 이게 연령대별로 취향이 너무 다르신데. 네, 뭐, 여러와 같은 성화는 감사드립니다. 그런데 중찬 단장님께서 3번을 하시겠다고 그래가지고. 네, 앵콜곡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네, 가장 그 가사도 잘 외우시고요. 편하게 같이 하시고 싶으실 것 같아서. 나의 사랑하는 책을 1절과 4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
이 성경 시리 사랑.